안녕하세요. 우리 강서 3대 교구 사역자분들, 또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어, 우리 사역자분들이 날마다 지난 주 말씀 나눈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 마가다라방의 귀한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사역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목요사역자 조장 속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전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입과 기도의 입을 열고 또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저와 또 말씀 받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허암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고 추방되가요 주시옵시고, 지금 말씀 듣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우리 개인 양육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서 그 누구보다 이 개인 양육자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개인양육자를 우리 EBS라고 말하는데 우리 귀한 강서 3대 교구의 모든 사역자분들이 개인양육자로 또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아까 말했지 개인양육자는 우리 EBS라고 하는데요 우리 EBS라는 것은 어 무슨 말로 영어의 약자냐면 뭐이반열리즘 또 바이블 스터디라는 우리 영어의 약자인데 어, 어떻게 보면 복음을 또 성경적으로 가르쳐준 e 고 해서 이제 e b s 라고 말을 할수 있는데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생명이 있는 자가 예수 생명이 있는 자가 어, 사명감을 을지고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 사명이 감을 가지고 세 가족을요. 세 가족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말, 가리켜서 EBS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붙잡고, 세 가족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라라는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이 다락방 교회와 우리 일반 교회의 큰 차이가 뭐냐면, 일반 교회들은 이제 전도라고 하면 가서 그냥 주보 전도지 나눠주는 거 또... 가서 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사람에게 복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죠. 우리 예언교회가 폭발적으로 전도가 막 됐을 때, 부흥이 일어났을 때그 키가 뭐였냐면 EBS 요원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양육이 가능했고 그양육 때문에 또 전도가 되어지는 재생산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EBS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개인 양축자들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 EBS의 EBS의 자격 요건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면 누가 EBS가 되길 원하냐면 긍정적인 사람 이 긍정적인 한 것은 뭐냐면 뭐 세상 말로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막 낙천적인 사람도 중요하지만 성경적으로 긍정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상처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상처가. 복음을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을 맞아거든요. 반대로 상처에 매여 있는 상처 속에 매여 어, 있는 사람에게는 새가족이 붙게 되면 그 상처가 그대로 전달되는데요. 상처가 복음으로 치유받은 사람은요 그 치유받은 것이 말씀 속에서 간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EBS의 중요한 자격이 상처가 복음 안에서 치유받은 사람들. 또 어떤 것이 자격 어, 자격이 있는 자가 되냐면 늘 성령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면 냐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다라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EBS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면. 어, 구원받은 감격이 넘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사람이 EBS의 중요한 요건이 되기 시작했죠. 이 구원받은 것 속에 감사 감격이 넘치라는 것은 막 어떤 감정으로서 막 방방 뛰는 라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속에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EBS 반대로 이 EBS의 자격이 없는자가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사람. 이 부정적인 사람이란 것은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EBS가 될수없죠 왜냐면 하세 가족을, 정말 중요한 세 가족을 양육할 때그세 가족에게 자기의 상처들을 자꾸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EBS를 좀할 수가 없고 또 어떤 사람이 EBS에 좀할 수가 없냐면 성동적인 사람. 성동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꾸만 어, 앞서가는 막 열정이 앞서가고 또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성동적인 사람인데요. 이 성동적인 사람들은 문은 잘열수 있어요. 현장에서 전도의문을열수 있는데요. 성동적이란 것은 무엇을 할수 없냐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앞서서는 막뭘할수 있는데 지속할 수 있는 부분 속에 끈기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EBS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 가족이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세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EBS는 그세가지에게 템포를 맞치면서그 변화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동적인 사람은 EBS의 자격이 또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EBS로서 나의 상처가 복음 안에서 치유 받에 원하시고 내가 늘 성령께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것 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EBS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EBS 요원의 기본 자세예요. 우리 EBS 요원의 우리 기본 우리 자세를 보면 가장 먼저 EBS로서 기본 자세가 뭐냐면 세 가족에게 이세 가족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고 정확하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EBS의 기본 자세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을 뭐 얼렁뚱땅 막얘기 해가지고 영접해라, 영접해라 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땅에 그리스도로 싶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EBS의 기본 자세고요. 또 EBS의 기본 자세가 뭐냐면 그세 가족을 위해서, 그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중보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이 EBS의 기본 자세를 가진 것이죠. 왜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하냐면 세 가족을요, 세 가족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교회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배경도 없고요. 혼자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기 때문에 EBS가 개인 양육자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이 EBS의 기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EBS의 이 기본 자세를 우리 가지고 있냐면. 이세 가족에게 친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친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냐면, 늘 새로운 이세 가족이 늘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삶 속에서 그 전에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갈등들이, 새로운 갈등들이 일어나는데, 그 영적인 갈등들 속에서 말씀으로... 그때마다 강단의 말씀으로 답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의 역할도 중요한 것이죠. 또 그래서 새 가족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동행, 새 가족을 새 가족과 함께 동행하는 EBS가 중요하지요이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함께 다니는 것을 말하죠. 함께 다니는데 EBS는 이제 새 가족이 오면 교회 뭐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 내가 어떻게 움직여 될지를 잘 모르죠. 그런 것 속에서 EBS가 그새 가족과 함께 곳곳에 함께 다니면서 또 주변의 친구들도 함께 소개시켜 주고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소개시켜 주고 교육자도 소개시켜 주는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2년 전에 우리 강남 강북 사역을 할 때. 우리 남자 모든 분들을 좀 같이 추석 때 합숙을 이제 가게 됐거든요. 그 합숙을 갈때참 감사하게 곳곳에 우리 장로님들이요 이제 세 가족을 합숙을 보내려고 이제 보냈는데 그세 가족만 보내기가 좀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방장으로 신청해가지고 같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말이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행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냐면 그세 가족에게 영적 유모와 같은 어떤 권위 있는 자가 아니라 영적 유모와 같은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살로니가전서 우리 2장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 바울이 대살로니가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의 사도로서 마땅히 건의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은 이 바울이 내가 건의 있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지만 그 모습이 아니라 영적 유모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갔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뭐냐면 건의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세 가족을 섬기는 자로서 나아간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EBS의 기본 자세 속에 이렇게 세가족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또 친구의 역할을 하면서 함께 동행하고 영적 유무와 자세를 가, 가지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를 바라보도록 해 주는 것이 개인 양육자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친구 역할을 하고, 함께 동행하고, 영적 유모의 역할을 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를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스소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개인 양육자라는 거죠. 우리 귀한 모든 강남, 우리 강서 3대구에, 우리 강서로 교구, 또 우리 공항교구, 방아, 우리 마곡교구,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정말 개인 양육자의 이 자세를 가지고 또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EBS 요원이 반드시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전도란 무엇인가예요 우리 전도란 우리 무엇인가를 좀 알기를 원하시죠 어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전도는 것은 뭐 많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이 임만회를요 보이거나 이 임만회를 말하거나 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보이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창세기 39장,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그 형통한 자가 된 것을 누가 봤냐면, 보디발 장군이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 요셉이 아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간접적인 전도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형통이란 것은, 우리 전에 한번 우리 지역 모임에서 한번 나눴는데 자라크라는 의미 속에 뭘 형통하다는 것은 막 평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사건이 앞에 있지만 그 문제와 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청통이죠. 그래서 다른 노예들은 앞에 걸림돌이 있거나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 다 거기에 넘어져서 무너지는데 요셉을 자세히 보니까 신기하게 문제와 사건과 걸림돌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므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또그 임마누엘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요또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임한 것이 임한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임한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전도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행전 우리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안중뱅이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 말은 그리스도가 체험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임한 그리스도란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가정과 나의 삶과 우리 가문 속에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를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우리 삼장 3장. 창세기 삼장의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이 창세기 삼장의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를 말하죠. 이 창세기 삼장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져내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고 전도는 좀 달라요. 인도는 교회에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이 인도라면요. 전도는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창세계 3장 속에 빠져있는 그 불신자에게 그리스를 전해서 그 창세계 3장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건져내는 것이 전도라는 말씀이죠. 또, 전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도는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고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우리 2장, 4절을 함께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하고 있겠죠.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한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전도, 사대인전 18장에 고린도 지역에 와서 전도하기 이전에 바로 사대인전 17장에 어디서 전도했냐면 아덴에서 전도했거든요. 이 아덴에서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보면서 심히 격분하여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설득시키려고 할때 완전히 그 전도에서 실패해서 고린도 교회로 왔거든요 그 고린도 지역에서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내가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전도는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현장에서 이러한 전도를 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누구냐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이 관심과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 속에 있다는 것, 오로지 전도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소원이 이 전도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를 쓰신다는 거죠. 우리, 우리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우리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구원받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뭐를 통해서 하셨냐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근데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도 뭐 하늘 문을 열어 가지고 지옥을 보내 보여주고 천국을 보내 보여 주셔 가지고 너희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지옥에 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 천국으로 간다라고 얼마든지 보여 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전도라는 그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참 영적으로 혼미한 사람은요 이걸 어떻게 알아듣냐면 어떤 국문학가, 어떤 선생님이셨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그래서 전도는 미련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전도라는 하나님볼때 전도라는 것이 미련한데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로 기뻐하셨다는 의미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전도는 미련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막 미련하게 막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미한 사람은 말씀을 봐도 혼미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소원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구원받기로 하는 방법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택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겠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십6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빌립보 가야사라 지방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물어보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야 말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이다, 또 엘리야다, 또 에레미아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말하고 세례요한처럼 말하고 또 에레미아처럼 말하고 선지자처럼 말하는 사람이든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 교회의 많은, 아니 세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라고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신하의 세례의 한처럼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예수님을 에레미야처럼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누구냐면 이 구원의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이 감격과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라그 확신이 있는 자또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지역에서 또 함께 말씀 나눌 때 함께, 나누던, 함께 나눴던 것처럼 단일 목사님이 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어떤 전도자 이전에 교육자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참 감사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누구냐면 갈급한 심령을 찾는 자예요. 이 갈급한 심령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쓰시기 시작한대요. 갈급한 심령에 관심이 있는 자를 쓰시죠. 그래서 갈급한 내가 갈급한 사람을 찾겠다라는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반드시 갈급한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해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 사역을 할때 저희 대학부의 그팀 합숙을 갔다 온윌렘노트들이 너무 감사하게 한 20명 정도 있었어요. 이 대학부 한 부서에 한 200명 됐던 렘노트들 중에 20명이 팀 합숙을 갔다 온팀 사역자라면요. 그 부서는 변화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 팀합숙을 갔다 온렘노트들이요 자세히 제가 보니까 교회에 왔을 때 자꾸만 이렇게 끼리끼리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래서 자기가 마음 맞는 끼리끼리 다니고 끼리끼리 밥 먹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다 팀합숙을 갔다 온렘노트들을다 불러가지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해줬냐면 요한복음 21장 우리 15절에서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이 말씀이 정말로 언약적인 한으로 부딪힌 자는 주일날 왔을 때 끼리끼리 다니지 않고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밥 먹고 그러지 않고 주일날 그 시간에 갈급한 랩런트를 찾아가서 그 랩런트를 팀사역해준다. 이렇게 지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들 끼리끼리 다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쓰시는 일꾼이 누구냐면, 갈급한 심령을 찾기 원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갈급한 심령을 붙여서요, 반드시 그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이러한 갈급한 심령을 찾기 원하는 자를, 어,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누구냐면,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전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성경적인 전도대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죠. 성경적 전도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제자와 무리를요. 구별해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적 전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무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무리를 불쌍히 여겨야 되고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 무리를요, 자꾸만 제자처럼 말씀 운동하는데 끌고 가고 제자처럼 끌고 가려 하면요, 우리 전에 김은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무리가 막 제자처럼 끌려가는 것이 무리가 돼가지고 무리를 일으킨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제자를 알고 무리를 알면서 제자는 정말 제자처럼 양육하면서 세워가면서 그 사람이 이삼칠나라 복음 화 속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는 것을 말하고요. 무리는요 복음 받고 그냥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제자와 무리를 잘 구별해서 양육할 수 있는 것이 성경적 전도를 알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중요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요, 하나님의 전도가 하나님의 관심이고 소원인 것을 아는 자, 또 예수가 그리스한 도 것을 정확하게 아는 자,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확신이 있는 자, 또 갈급한 심령을 찾기 원하는 자, 성경적 전도를 아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하는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거든요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는 이 고백을 할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때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가장 먼저 내 반석 위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고백하는 순간, 고백하는 수로 복음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3, 7 나라의 현장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 3, 7 현장을 막파고드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그리스도를 붙잡는 만큼 하나님은 이 3, 7 나라 현장에 5천 종족의 현장에 문을 열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언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하나님 237나라의 문을 열실 거고요. 우리 강서 3대교구의 모든 사회자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현장의 문이 열리고요. 237나라의 문을 하나님은 열어가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말하죠. 또 그래서 어떠한 축복을 주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사단의 세력이 또 마귀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받고 대적의 문이 열려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천국 열쇠를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 속에서 이 기도 속에서 영적인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하죠.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어, 전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고 또그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사역자되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전도의 방법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 현장에 보낼 때요.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우리 전도의 자세를 말하는데, 이 자세 속에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우리 10장 우리 16절에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현장에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과 같도다. 현장이 이리, 막 어떤 늑대가 가득한 그런 현장에 보낸 과 같도다 말하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의 자세 속에 어떤 자세를 갖기 원하시면 뱀처럼 지혜롭고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비둘기 같이 순전하라고 말씀하셨죠. 뱀처럼 지혜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전도를 하라는 말씀이고요. 비둘기 같이 순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결하라는 말씀은 동기 가지지 말고 동기 가지지 말고 전도할 때 깨끗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전도라는 것이 자꾸만 내 동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소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뭔가 교회에 끌고 오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저 사람은 데려받자 도움이 안 되겠어라고 복음 안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동기를 다 내려놓고 비둘기처럼 승결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누룩처럼 누룩처럼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룩처럼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뭐냐면 누룩 안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곳 속에 퍼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항교구 현장에 또 강서로교구 현장에 방암하고 현장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 예수 생명이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전도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전도에 대한 큰 그림을 말씀하셨는데 그큰 그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대한 말씀이죠. 이 전도가 성경적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어떤 말씀하셨냐면 처음에 너희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한 너희는이란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와 일곱 가지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이 일곱 가지를 누리고 있는 너희를 말해요. 그래서 아무나 너희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주신 일곱 가지 이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를 말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요원하겠지요이 제자들이 현장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 주 신분과 건세의이 일곱 가지를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이 너희는 어디로 가서 가서라고 말한데 이 가라는 것은 어디를 가라고 말한데 현장인데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을 말하면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를 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라는 말씀이죠. 완전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장 화가 되겠죠.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속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 고 말하면 제자로 삼아 제자를 삼으라 말인데 그 제자를 삼을 때 다른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조서 예수 생명을 갖고 또 예수 능력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제자로 삼으란 말씀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화의 축복을 말하겠죠. 그러면서 또 뭐라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이 말씀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교회의 축복을 누리라.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그 속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또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는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라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와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양육시켜서 그 사람을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이죠. 여인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재생산화를 말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전도의 방법 속에 다른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주로 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그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현장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도의 큰 그림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전도 속에 응답받기 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 속에서 우리가 성령 인도 속에서 되어지는 되어지는 전도의 맛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도의 큰 그림을 가지고 또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 받는 것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의 맛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되어지는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거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현장에 예비하신 것들 하나님의 한 영혼을 예비하시고, 한 영혼을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버리고, 또내 경험을 버리고, 내 응답을 버리고, 내 계획까지도 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고요. 그 만남 속에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확하게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한 번에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거 이게 성령 인도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는 것이군요.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또 17장, 18절을, 18장을 보면요. 이거 하기 위해서 지역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것들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은 한 사람이 될수 있고 한 장소가 될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준비된 것들을 보면서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해요. 늘 바울이 지도처에 가다가 지도하러 가다가 이 말은 뭐냐면 말씀 못 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죠. 빌립보에서는 어, 누디아를 만나고 또 데살로니가에서는 우리 중요한 야손을 만나고 고린도에서는 브리스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 빌립보의 누디아의 집에 또 야손의 집에 또 브리스와 아굴라의 그 집에서 시간을 정해서 지속하시, 지속하는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이 개인 양육자로서 이러한 중요한 전도의 방향과 방법과 또 중요한 전도의 중요한 이런 비밀들을 알 때요 그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응답받아 간 것들이거든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중요한 전도의 방법 속에 전도의 자세와 또 전도의 큰 그림과 또 성령 인도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를 현장에서 맛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우리가 EBS란 무엇이고 또 전도란 무엇이고 또 전도의 방법이 무엇이고 무엇이란 것을 알고 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EBS의 첫 훈련 유목사님도 이 EBS에게 딱 EBS가 나타나면 그이비에세계 첫으로 훈련시켰던 것이 뭐냐면 구원의 길을 이 구원의 길이 것은 우리 복음 메시지를 말하죠. 이 복음 메시지를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이 복음 메시지가 중요하냐면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우리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자분들이요. 아 내가 복음 메시지를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내 안에. 그 복음 메시지가 잘 정리가 되었는지를 날마다 영적으로 점검하시기 시작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대학 사역할 때 우리 렘노트이 집중 신학원을 한 80명 정도 이제 신청해서 했는데 후속 훈련 속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 후속 훈련 때 제가 어느 날 이제 80명이 싹다 앉아 있었는데 그 앞문 뒷문 다 잠그고. 또 지금 보고 있는 메시지 노트, 성경책 다 집어넣으라고 그니까 이분 미리 그 말하지 않고요 갑자기 그다 집어넣으라고 말하면서 A4용지를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A4용지를 다 나눠준 다음에 거기에 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랩노트로 다 컸던 아이들이죠 뭐 랩노트로 자라나고 복음은 늘뭐 1년에 두세 번씩 그 새생명 초청 그 주일 때마다 늘 복음을 들었던 또왜 대학 수련회 가면 우리 강태현 목사님이 또 구원의 길을 늘 하시거든요 늘 봤던 아이들인데 냅면트들인데 얼마만큼 이 구원의 길이 나의 것이 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다 집어넣으라고 다 집어넣은 다음에 한번 써보라고 뭐 한글로 써도 좋고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뭐 사, 그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뭐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성경 구절 써도 좋다 다 좋으니까 구원의 길을 한번 써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시간을 주고 썼는데요. 어, 제가 충격받은 것이 한 다섯 명 정도만 이 복음 메시지를 썼고요. 나머지는 다 쓰다가 말았어요. 뭐 하나님 쓰다가 사람 쓰다가 만 친구들이 많고요. 대부분이 거기까지 쓰고 거의 못 쓰고 이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복음 메시지 잘또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 뭐 사랑합니다, 뭐 거의 뭐 기말고사 보고 나서 교수님들한테 썼던 편지들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딱 알고 제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게 창피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딱 3주간 우리가 구원의 길 속에 이 복음 메시지 속에 집중하자. 집중해서 오늘 가장 못쓴 사람이 3주 뒤에 가장 잘 쓰면 제가 상품권을 준다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갱신하고 얼마만큼 발전해 나가냐는 것에 중요한 포커스지 이거를 잘 썼다 못 썼다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3주간 이 구원의 길 속에 복음 메시지 속에 완전히 집중해가지고요.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훈련을 시켰거든요. 근데 훈련시키는 가운데 참 재미있었던 일들이 뭐냐면 막 복음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시간표 속에요 신기하게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친구가 그 전도 대상자가 전화해서 만나자고 해서 나갔다니 자기 요새 우울하다고 죽고 싶다고 이런 말을 하니깐요 그동안 구원 얘기를 썼던 것이 딱 발판이 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뭐 예전 같으면 힘내라고 말할 수밖에 못했을 텐데 구원의 길이 나을 것이 되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사람, 그 친구가 영접해서 교회화되기 시작하고요. 또 어떤 렘넌트는이 구원의 길 속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자기가 한 번도 진심으로 영접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에서 늘 자라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지 자기가 진심으로 마음을 문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영접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런 고백들이 하나씩 하나씩 증거로 나타나셨거든요. 저도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구원의 길 속에서 뭐늘 목사기 때문에 적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저도 토요일부터요 주일 아침까지 이 구원의 길에 대한 복음 메시지를 어, 칼을 가는 것처럼, 말씀의 검을 가는 것처럼 늘 세밀하게 가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을 목상하고, 그래서 이것이 선포되어지도록. 왜냐면 하 제가 2부 앱에 마치고, 우리 새 가족들이 오면 그새 가족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었던 이 구원의 길에 대한 메시지에 말씀의 검이 묻어져 있으면요. 그 묻어진 검을 가지고 자꾸만 쓰려 하면 그 사람도 힘들고, 저도 힘들잖아요. 근데 말씀의 검이 잘 갈려져 있으면, 한 번에 딱 말씀의 검을 휘둘 때그 사람의 영혼도 치유받을 수 있고 또 사단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날마다 이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가 나의 것이 되어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 끝나고 A4용지를 딱 가지고 와서 다른 거 보지 말고 내가 복음 메시지를 얼마만큼 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우리 EBS 우리 EBS, 우리 개인 양육자가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관이 있어요. 신앙관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관을 갖고 있길 원하시고요. 그 교회관 안에 예배관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이 교회관과 예배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라는 그... 관이 없으면, 신앙관이 없으면요, 영접 실컷 시켜놓고요, 아무 교회나 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우리 교회라는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영접을 시켜놓고요, 다른 교회 보내지 않고요, 우리 교회에 와서 너 정말 양육받고 그리스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너 다른 교회 자꾸만 가라라고 말한 것은 어떤 신앙관을 딱 갖고 있냐면요, 우리 교회 아니어도 괜찮아. 라는 그 말은 내가 이 교회에서 절대적인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한다는 말도 될수 있어요. 그 절대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꼭 우리 교회 아니어도 다른 교회 가라는 말을 할수 있는 것이죠. 물론 뭐 너무 멀고 막 전라도고 경상도인데 우리 교회 오라고 할수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안중송탄에서도 우리 교회에 온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절대의 은혜를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다는 라 말씀이거든요. 그 정도의 교회 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 교회라는 그 교회 관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 사람에게 그것을 심어줄 수 있고요. 예배 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다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관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사역할 때 우리 세 가족 팀장이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는 복음 전하는 거가 단줄 알았대요.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세 가족 팀장이 요원복음 4장 24절, 24,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은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를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붙잡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예배 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새 가족에게 전에는 말안 했대요 예배에 나오라고. 근데 이 말을 딱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다음 주부터 예배 빠지면 정말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하니까 그새 가족들이 정착하기 시작했다고. 그만큼 EBS가요, 어떠한 교회관을 갖고 있냐, 어떠한 예배관을 갖고 있냐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시작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EBS가 갖고 있을 때, 날마다의 미션이 뭐냐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기도하면서, 이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구원받으면요, 반드시 양육 받아야 되겠죠. 그 양육 받을 때 내가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양육 시킬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 분들이요, 우리 양육 시킬 수 있는 우리 복음 편지나 또 우리 새 생명, 또새 생활. 같은 이런 개인 양육 또 교재들이죠. 많은 개인 양육 교재들이 있는데, 이런 교재들을 어,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시작해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양육받을 사람을 붙여 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우리 치성모사님이 복음편지를 너무 잘 해주셨는데, 그런 복음편지를 보면서 또 유목사님이 하신 복음편지들이 유튜브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보면서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EBS의 훈련과 또 EBS의 신앙관과 또 EBS의 미션을 붙잡고 하나하나씩 씩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이 개인 양육자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강서 3 대교구가 정말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개인 양육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날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전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가 그 주사는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역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의 갈급한 심령을 늘 찾기 원하는 언약적인 환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성경적인 전도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자들을 양육해 나가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